안녕하세요, 마이마스터입니다. 예, 저번에도 그 이번에 선시청 모델링 환법 알려주시는 분들 상당해서 아예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. 목소리로 하는 건 아예 처음이긴 한데, 예,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, 이거는 먼저 모델링 선시청 모델링 시작하려면은 이 대표 공지 가서 공식 비포 자료 여기 간 뒤에 내려서 이 바닐라 기본 해본 핸드폰과 리서스 팩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세요. 바닐라 리서스 팩 다운로드하고 아축폰 다음에 이제 해당 경로가 있을 겁니다. 이거는 리서스 팩 적용하기 상황점에 제가 알려준 거 있을 거예요. 거기다 일단 넣고 이 경로 들어간 다음에 모델 옵스 이거를 이제 가져가야 하는데요. 블록벤치를 켜고 드래그앤드롭으로 이제 이걸 엽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트라이런트 이거 있을 텐데요. 가져옵니다. 테스트는 이거 가져가고요. 그러면 이렇게 있죠. 폴 이렇게 큐브 4개가 이루어진 거볼수 있을 겁니다. 이거를 이제 커스텀 하면 되는데 여기서 키만 늘릴 거면 이것만 늘려서 하면 상관없는데, 대개는 그렇지 않고, 큐브를 엄청 많이, 더 많이 넣을 거잖아요. 이때 큐브 넣을 때, 이 모든 큐브 이름이 다 폴로 돼 있어야 한다. 폴.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거요. 그거, 그렇게만 하면 된다. 나머진, 그냥 폴로만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 가네. 그냥 적용이 잘 돼요. 어떻게 만들 건다 이렇게. 아, 대신에 블록 그 이거 있죠? 기울이긴 안 됩니다. 이거 원래는 여기 떠야 하잖아요. 이게 기울이기가 그게 안 돼요. 여기서는. 예, 그렇게 하면 되고 저장합니다. 나머지는 그대로 저장하고 저장한 뒤에 마인크래프트 켜버립니다. 로딩 좀 하겠습니다. 성공. 자, 아무거나 적용해볼게요. 화면에다가 여기서 예, 바닐라 리서스 팩 이거를 넣고 활성화 되는지 보고. 아, 오류가 있네요. 아, 이거 상관없습니다. 그냥 진행합시다. 로딩됐으면 이제 산시청을 꺼내본다. 그리고 적용된지 네, 적용됐네요. 적용된지 확인만 된다. 이렇게 끝났죠? 됐습니다. 이제 감사합니다.